부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쳐줄 줄 몰랐네요. 오늘은 우리 그 당원 동지 여러분 매너가 짱입니다. 예. 예, 제가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시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천시장 김병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덕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뽑아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한 건데 뽑아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민선 8기에 1년 5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만에 사실 고통요구세 교부단체의 제 지정을 이건 뭐 저 혼자도 노력해서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성조 교회님, 또 우리 시의장님, 또 비롯한 우리 시의원들, 또 도교원들 다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국비 7억 원, 그냥 경기도 조정 교부금을 포함하면 778억 원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올 들어서 민생 안정 추가 대책을 3월 달에 120억, 8월 달에 105억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과를 별도로 분리하고 이제는 이천도 이제는 청년들이 정치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을 상당히 지금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청년 사회치나 뭐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가 지금 청년동이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봉호 밑에 마전터에 청년 일자리 카페 2룸을 조성했습니다. 3억 5천원을 들여서. 그런데 또 우리 2000년도 최홍원 산업대 총장님이 3억 5천원 개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거기 가면 항상 청년들이 와서 진로 상담도 하고 또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11월에 접수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청년의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를 대출 잔액의 2%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반도체 분야를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성적주 국회의원과 원팀으로 산자부나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고 모두가 안된다고 했지만 2010년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 방침상 민간기업의 대규모 신입투자가 동반되는 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미래성장 담당하는 한계 과가 해놓은 거를 오늘 11월 1일부터 청단 미래도시 추진단이라고 서귀양구로 2개과를 추진단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천이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뭐 이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저조한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출산 축하금도 뭐 첫째 아는 그 우리가 이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5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준다고 해서 아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은 이제 그 소아 야간 진료 할 데가 없다. 나 2000에서 안 살겠다. 야간 진료 하는 데로 가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소아과 의사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12월에 우리가 소아과 의사를 구해서 다른 인근 시군에는 밤 12시까지 야간 진료 하는 데가 없습니다. 2천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의사 공급을 주기로 하고 본부를 얼마든지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 의사를 모시고 지금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의 의료 병원에서도 야간 진료, 남부권역에 야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후에 아이 드림 센터를 그 지금 2000명에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을 세 개의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2000명에다가 아이 드림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할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수용장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천국을 거기서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요 박물관도 이건 온천병원에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청에 아마 내년도부터 내년 3월부터 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 맞벌이를 위한 24시간 그 아이 돌봄 센터가 아니고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어디 데려갈 수 없을 때 아이가 걸림돌이 될 때 맡겨놓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나 구축을 합니다. 또 최 근래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이들 학교에서 준비물이 엄청 많습니다. 제 시청이 1300명 공무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처음 유혹적인 그 육아휴직을 해요. 아이들 준비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육자분이 새로 오셔서 제안을 했어요. 자, 준비물을 이거를 학교에서 준비해주면 어떠냐. 그 대신 준비물 값은 내가 되겠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또 저희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아이가 아이 키우는데, 또 조선부, 뭐 할머니들이 키우는데, 그야말로 걔들은 준비물도 해갈 수 없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뭐 숙제를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만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서 남초등학교하고 신하초등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받쳐질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자, 인천에 가면은 맘 놓고 진짜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할 겁니다. 제 근래에 그 이천시의 그 증포동에 가장 불만이 많을 겁니다. 증포동에 자꾸 아파트를 짓는데 초등학교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런 그 제도가 사실은 그 부통훈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4천 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하나, 6천 세대 이상이면 중학교 하나, 7천 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 하나 이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이천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주민 택지 개발 여기가 4,200 세대인데 여기 외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감님한테 행복하게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소회님이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받아왔습니다. 지금 증포동의 초등학교 하나, 백사의 신한아파트 하나의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신금면의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이천역의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중2 퇴직 이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주민들을 위한 야간 범죄 예방도 되고 가로수를 2,500개를 싹 교체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시다 보면 좀 화나죠? 예, 야간 범죄도 줄일 겸 또 CCTV도 AI가 부착된 CCTV를 지금 3,300대를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로수도 올해 3천조를 지금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 멋있죠? 예, 가로수도 싹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광고동에서 분수대 오거리까지 2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조성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있는 전선 다 없어졌어요. 지중화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오거리까지 우리가 조성을 하고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고 분수대 오거리에 있는 지금 타일이 다 떨어진 거 철거를 하고 거기 지금 차 주차되어 있는 데를 저거를 잔디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옆에 3원아파트 3원 그 주차장을 제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길죠? 예. 또 하나 기쁜 소식은요, 저희가 이천사를 엊그저께 여러분 그 이천사 휴게소 이천 휴게소를 이천사 휴게소로 바꾼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가 이천사를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하고 예모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와 이번 11월 말부터 여러분 지금 버스가 대중교통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만약에 예를 뉴런동이다. 뉴런동에서 내가 갈 곳이 이천역이다. 이천역 누르면 이천역까지 가는 그 길 도로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서 가는 그런 버스가 지금 11월에 11등승 승합차 30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주요 주요입니다. 이제 도로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김하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예. 제가 민원 처리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처리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통합 전자 심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 심의에도 통합 문항을 해서 민원도 60일 이상 다 주겠습니다. 예. 잘 찬 최고로 오셨네. 예. 자, 이렇게 많지만 이것으로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